어, 나 언니들 말고. 둘 다 합격. 구독, 좋아요, 꾹. 둘째 날은 이제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랑 첫째 날에 정말 같이 둘이 그냥 잠만 잔 친구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 진짜. 그냥 둘이 이제 잠만 잤어. 술 취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만 잤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친구가 아 오늘도 우리 같이 또 그냥 자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왜냐면 우리 방에 막 샤넬이 있고 누구 다 있는데 어떻게 뭐를 뭐 해먹겠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딱 둘째 날에는 아무튼 그 친구랑 아 그래 오늘도 그냥 술 먹다가 그 친구랑 자야겠다 이러고 뭐 어차피 내가 뭐 거기 뭐 해먹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언니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뭘 할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둘째 날에 이제 그 친구랑 또 이제 아 이제 자러 가야겠다 어 안 되겠다 이러고서 내가 들어갔어. 둘째 날에 똑같은 또 시츄에이션이에요. 또 술 게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러 갔어. 자러 갔는데 이제 첫째 날에 나랑 첫날에 같이 잤던 친구가 둘째 날에 사라진 거야. 없는 거야 얘가. 어, 정말 어디 갔는지 아예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찾으러 다녔어. 찾으러 다녔는데 어머 얘가 다른 방에 가서 자고 있대? 그래가지고 내가 어?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걔한테 얘기를 했지. 너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이러니까 아 뭐 깜빡 잠들었어요 이러더니 갑자기 1층으로 술을 마시러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난 술 먹기 더 싫은 거야. 넌 더 이상 술 못 먹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자야겠다 이래가지고 난 이제 내 방 가서 딱 자는데 그 2층 맨 끝방에 캄캄한 곳에서 막 이렇게 잘라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진짜 거기 그 맨 끝방 거기 혼자 자면 무서운 거 알지? 그러셨군요. 왜냐면은 그러셨대요.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무섭구나. 아, 너무 혼자 자기 무섭잖아. 꼼꼼한데 산골짜기 이상한 막 그 오두막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응? 잘라 그러니까 무섭잖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헤매었어. 헤매다가 보니까 내 바로 옆방에는 언니들 자고 있고 저 옆방에는 누구누구 자고 있고 저쪽 끝방 한번 가봐야겠다. 야, 저쪽 끝방에 다 가봤어. 갔는데 거기가 제일 큰 방이었거든. 큰 방에 1층에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아는 동생이랑 아는 동생 이렇게 아는 동생 둘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근데 뭔가 둘이 뭐 조금 약간 뭐 꽁냥꽁냥한 그런 관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냥 잠만 같이 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난 이거 지금 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야. 난 술 너무 취해가지고 그 다음 날에 언니들 얘기 듣고 아는 거거든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딱 들어와가지고 그 둘의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잔 거야. 그러니까 넓디 넓은 방들 다 비어있는데 그 좁은 이불에서 남정네 둘 사이에 내가 이제 껴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좁게 이렇게 자고 있던 거야. 그 둘이서 사실 이제 첫날에 서로 붙어먹었다는 둘이 약간 꽁냥꽁냥한 그런 썸씽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미 벌써 언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었는데 맞아요. 나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알았어. 그리고 난 어쨌든 간에 저 두 명이 이렇게 남자 둘 사이에 껴서 자면 되게 따끈따끈하고 되게 푹신푹신하겠다. 첫날 나랑 같이 잤고 오늘도 같이 자자고 했던 그 동생은 1층에 지금 술 마시러 갔으니까 난 여기서 자야겠다. 추우니까. 제가 원래 그 셋이 동침을 하고 있던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에서 방도 아니에요. 그 방 안에 이제 옆에 침대에서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고니 자고 있다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오빠가 와가지고 같이 잤는데 그 오빠가 너무 탱크인 거야. 그래서 아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제가 나오는데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지? 그러니까 둘이 정말 약간 썸씽이 있었고 아마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들 사이에 아무도 모르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 둘이 이렇게 되게 많이 붙어 먹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언니들도 많이 보고 막 전날부터 막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용심이 났는데 나조차도 그걸 딱 보고선 어머? 이러면서 뿌듯한 미소를 제가 한번 지어주고 갔거든요. 바람직해. 그 와중에 그 한 명 그 키 큰 그 동생은 내가 그 사이 덩치 큰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비켜 이러면서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그 덩치 큰 애가 몸도 막 다 근육이거든요. 근데 그 애가 이게 가운데에 아무튼 우리 똘똘님이 파고 들어가니까 벽이라서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 벽에 막 이게 벽이야 많이 벽이면은 막 다리까지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렵사리 너무 자고 있는데 되게 불쌍하게 자고 있었더래요 언니들 말로. 너무 불쌍하게 나는 솔직히 자고 기억 안 나거든. 그 다음 날에 이제 껴맞춰서 내가 결국 알게 된 거야. 너무 불쌍하게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일단 그것도 다 안 중요하고 이게 너무
막 뿌듯뿌듯하고 어 오라 바람직해 너무 잘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가서 언니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아까 그 나무원숭이 언니랑 또 왕언니가 이제 정찰 때 마냥 턱 출동을 하셨죠. 그래서 딱 보더니 너무 잘한다 우리 반지 잘한다 너무 예뻐 막 이러면서 칭찬을 했던 우리 반지 잘한다 이러면서 나 내려갔어요. 했던. 그래서 합격을 줬더래요. 합격을 그래서 또 이제 최고의 합격을 받았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같이 사는 언니가 와가지고 어 우리 반지 잘한다 이러면서 뭐 나한테 그러고 가는 거야.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지 너 어저께 뭐 했니 이러니까 너가 어저께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거의 커플 될 뻔한 애들 사이에 껴가지고 네가 잤다고 거의 무슨 진짜 너가 무슨 애들 둘 사이 갈라놓는 홍해 바다 마냥 갈라졌다 모세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들이 나한테 칭찬을 줬잖아. 맞아 맞아. 그 와중에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는 그 전날에 합격 얘기 들었을 때 자괴감이 들었지. 나 똑같았어요. 나도 자괴감이 드는 거야. 맞아. 내가 뭐 누구를 해먹은 것도 아니 껴가지고 둘 사이에 껴가지고서 언니들한테 언니들의 용심을 해소해주는 그런 용도로서 합격을 받고 이러니까 맞아, 내가 너무 맞아. 나도 좀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뭐 맞아, 맞아.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는 거야. 어저께 나 왜 그랬죠? 내가 왜 거기 껴가지고 잤을까? 내 방 놔두고 어쨌든 우리 종민이랑 우리 반지 둘 다 합격. 어디가서 꼭 서 드세요. 너무 웃겨. 구독 좋아요 꾹. 구독 좋아요 꾹. 구독 좋아요 꾹. 아. 아아아아 구독 좋아요